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 단도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사업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대학 나와서 은행에 들어가서 한 10년 근무한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은행은. 근데 우연찮게가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고시 공부도 했고, 근데 IMF가 어떤 제 생각을 좀 변하게 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잘리지 않아요. 제가 다닌 직장은 거의 국책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IMF 오면서 이거 은행도 심상치 않다는 느낌. 그때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원조 기업인 정통이에요. 그 A사. A사를 누구 권유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가, 40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인데, 은행에 있으면 그냥 계속 지점장 되고 이러고 나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A사 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런 내용으로.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약간의 이제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그나마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쭉 이렇게 알아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따 제가 오늘 좀 얘기할 내용인 어떤 시스템 소득을 알게 돼요.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을. 그러면서, 약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은 부업으로 했고, 나머지 4년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부부사업자로. 저희 집사람은 또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두 사람의 연봉이 약 8천 정도 됐으니까 괜찮았거든요. 집도 두 채가 있었고. 근데 왜 그걸 선택을 했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시스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시스템 소득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놀고 있을 때도 그리고 만에 하나 가장 중요한 그거야. 수입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는 수입보다도 더 매력 있었던 거 뭐냐, 시간의 자유였던 거야. 내가 좋아서 직장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도 많고 돈도 또 많아요. 그러면은 뭐 하실래요? 예?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사실은 처참하게 안 됐죠. 그래서 안 된 이유들은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도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애터미 정보를 받았을 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저도 6개월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안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검증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개월 이제 검증하고 나니까 이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식간 이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 오신 분들이 혹시나 열심히는 살았는데 나 좀 억울해. 내 산 거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4개의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완전히 이제 검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검토를 해보세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좀 내용이 추가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 내용 좋은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니면 제대로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시스템 소득이라는 지속적인 수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회사 가다 없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8천만 원하고 바꾼 비즈니스에 둘 다 2년을 전업으로 하다가, 부업으로 하다가 그 회사 할 때 둘 다 회사를 관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거는 제 1년 수입이 8천만 원하고 돈으로만 가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제가 약간 이상해 보여요?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회사가, 과연,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의자와 상관없이 계속 회사가 지속적으로 있겠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이사업의 비전은 상속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먼저 가고 회사가 남았을 때 회사가 계속 그 이후에 존속하겠냐. 두 번째는 A사가 됐든 애터미가 됐든 뭐든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는 유통을 해요. 제품 유통을 뭐 돈 놓고 돈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유통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유통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 제품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제 8천만 원을 포기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는데 그럼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올 건가? 그게 이제 수익 구조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마케팅 플랜을 알려드릴 거고, 자, 네 번째는 비즈니스의 특징이 계속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다른 어떤 일도 하다가 뭐 3년, 5년 하다가 이게 시간이 가서 안 되면은 그때 또 다른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시스템 소득을 몇십 년을 보고 하는 거, 참고로 저는 이제 제 아들까지 비즈니스를 선택해도 해요. 공무원이 된데 공무원을 안 내고요.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에 어떤 이 사업에 계속 이 애터미란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 가능한가도 또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동점으로 제가 성장 가능하냐. 지금은 잘 되는데 애터미가 2, 3년 후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해로운 사람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만약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회사 소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 다 나와요. 회사가 만드는 회사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부연된 것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우리는 애터미입니다. 2009년 설립일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22년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원 달성, 글로벌 회원 1,500만 명 돌파,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 달려온 애터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애터미의 경쟁력은 유통의 본질에 있습니다.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철학은 건강식품, 뷰티, 리빙, 식품, 패션, 가전 등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누적 매출 2조 원 돌파.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에 오른 해모임. 단일 품목으로 21개 국제 특허를 취득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독보적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출시 후 매년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화장품이 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화장품 업계 최초 특허청으로부터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기술로 재탄생한 또 하나의 명품 화장품 더페인 역시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 반영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업계 유일한 소비자 중심 경영 2회 연속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24개 법인을 오픈한 애터미는 전 세계 1,5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3억 불 수출탑을 수상. 2021년 누적 수출 1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브라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오픈했으며 23년 독일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20개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세대 유통방송국으로 시공간을 허물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제시하는 월드 세미나.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애터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애터미는 한 역사가 품질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 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고만 하면 내가 관심이 있고 알려고만 하면은 사실 이 동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수익 구조만 이제 풀면 되는 거고 회사가 어떻게 저기 됐고 어떤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수치화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동영상을 봐도 별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좀만 관심 가져. 그러니까 오늘 좀 관심 있게 들었다면 또 한번 가서 또 보세요. 계속 보시면 여기에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귀중하게 이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제 강의는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집중력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소리를 중간에 막 버럭버럭 지르거든요. 잠은 안 올 겁니다. 안 오시면 좀 썰어야겠어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걸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동영상을 빨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터미를 이제 왜 알아봐야 되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밖에 세상이 다 이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저성장이니 뭐 고물가니. 그리고 제일 이제 무서웠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각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와요. 뭐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뭐 물가가 막 이렇게 오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힘들어질 상황이 더 올 것 같죠? 그건 이미 뭐 너무 많은 데서 이미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소리를 우리는 안 듣는 거죠. 왜? 그거 들어야 내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안 만나요 제 얘기가? 거기서 끄덕끄덕 걸어주세요. 맞죠? 근데 이런 고민을 내가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있겠냐? 그러면은 오늘 진짜 잘 오신 겁니다. 그 대안으로 애터미가 저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요. 제가 이걸 해서가 아니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유 시스템 소득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소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 은행이나 이제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비즈니스가 최고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노후 준비 때문에 이걸 해요.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데이터를 믿어요. 누구 얘기를 믿는 게 아니고 통계에 다 나와 있어요. 노인이 되면은 잠재적 하루래요. 저도 여기서 이제 들은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힘들게 산대요. 맞나요? 돈도 없고 또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노후 생활도 그렇게 재미없을 거죠. 애터미는 그럼 다 있냐? 다 있습니다. 땡큐 다 있습니다. 저랑 이 사업을 하는 많은 제 파트너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됐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돈 이외의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축은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뭐 저축할 일은 없죠. 시스템 소득의 특징이에요. 매달 지속적으로만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몇십 년을 간다 굳이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왜 저축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불안정 때문에 저축하는 거죠. 사실은. 자, 또 하나. 근데 실질적으로 한 이 부부가 200 정도의 생활비, 만약에 내가 수입이 끊겼다 이거예요. 수입이 끊겼는데 200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월 생활비가 필요하면 약 30년 정도 필요한 돈이 7억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맞아요. 근데 7억을 모아놨냐 이거예요. 모으고 싶은데요. 통계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68%가 돈이 없어서 못 모은다는 거예요. 돈이 점점 더 없죠? 요즘 그렇잖아요. 물가는 올대로 오르는데 내 봉급이 그만큼 오르나요? 그러면은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요. 그죠? 근데 마땅히 또 일자리 또 없어요. 뭐 AI라든가 뭐 4차 산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래요. 이거는 몇 개월 전에 최근은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아까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모든 게 오르니까 뭐 하나를 더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 안 한다? 추가 수입을 다 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직장이라고 했을 때. 근데 맞짱한 일자리는 있긴 있는데 다 이렇게 뭐 일시적인 일들이야 사실은. 맞죠?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연결됩니다. 우리 세상하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제 직장을 간 사람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라는 걸 받고 마땅한 일자리를 하니까 또 자영업을 하죠. 자영업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영업할 사람 근데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자영업을 선택하느니 애터미를 나중에 선택하면 그분들은 엄청난 걸 얻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현상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애터미를 보고 다 끝났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 애터미 비즈니스를 몰라서 그래요. 잠재적으로 이걸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뭐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추가 수입 원하는 사람도 잠재적 이걸 같이 할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걸 비전만 본다 그러면은 이걸 같이 할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 보여드려요. 꼭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관심 있다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은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이거 핵심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 굉장히 나온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은 이런 직접 판매라 그래요. 정상적인 이런 경우는 직판은 이런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방판, 우리 뭐 화장품 방판, 뭐 정수기 방판 있죠? 그런 걸 모두 직접 판매라 그래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예? 그럼 그게 한국만 있겠어요? 해외도 많겠죠? 그런 전 세계 직판 이런 회사 중에 애터미가 매출액이 10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거 핵심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요게 다 있어요. 왜 그 회사, 이 회사가 불과 회사는 2007년이죠. 2007년에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 13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렇게 고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다 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따가 제가 이 성장 가능성도 얘기하겠지만 13년 동안 요 뒷부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요분이 이제 애터미 창립하신 회장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처럼 어떤 시스템 소득을 원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지속성을 원한다 그러면 회사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알아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 가서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동영상을 치시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애터미를 똑같은 정보를 듣는데 누구는 이걸 선택하고 성공하고 누구는 안 했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 간단해요. 우선 내가 할 이유를 못 찾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할 이유만 저처럼 찾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13년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할 의지만 있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이 사업은 다 성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관심이 있냐 없냐 차이죠. 그래서 아무나 애터미를 줘도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부자가 안 되는 이유예요. 자, 한국 회사고요. 이렇게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지금 너무 많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라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거는 관심이 없거나 내가 게으르거나 그러면은 뭐 똑같은 곳 애터미를 갔어도 누구는 선택을 안 해놓은 거고 누구는 또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13년 동안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했던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네? 그것도 천억 뭐 몇천억 매출이 아니고 조 단위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회사가, 예? 네? 그런데 다른 비즈니스는 될지 안 될지도 보고 하는 거죠. 뭐 자영업도 그렇고요. 이미 검증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수치가 됐다는 거는요. 놀라운 거는 아까 그 동영상 나오는데요. 코로나 기간 때도 모든 산업분이 뭐 안 되니 불안하니 뭐 폐업을 하니 그러는데요. 코로나 기간 때도 얼마 성장했다 그래요? 50.4.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왔을 때 다른 어떤 일든 대부분 직장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 됐든 불안하다 그랬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게 왔는데 애터미는 안 불안했죠. 계속 성장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제품에 대해서.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면은 여기 회사는 생필품을 취급해서 그래요. 어차피 계속 우리가 쓰는 소비할 건데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써 있는 거고 코로나가 일어나도 먹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취급하는 게 경쟁력이 있고 이 애터미가 지금 플랫폼으로 넘어갔는데 쇼핑몰이에요. 이따 설명드리지만 이 쇼핑몰이 다른 유통 채널보다 경쟁력만 있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비전은 뭐냐면은 전 세계 지금 25 한국판 25개가 오픈했는데 이게 이따 마케팅에 제가 그릴 거야. 뭐 무한단계 이런 거 그리면서 이게 전부 연결돼요. 여러분 산하로 또 연결되고 어마어마한 비전인 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 비전을 보시 그래서 요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왜 하세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한대요. 한국만 있다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포화됐겠죠.
근데 전 세계는 유럽은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올해죠. 이제 독일도 오픈하고. 그래서 계속 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예? 그리고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 또 우리가 수출하는 건 저 대부분의 25개 국가는 애터미 주력 제품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죠. 그러니까 수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확히 알면 쭈삐쭈삐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하는 건 이 애터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애터미의 가치를 느낀다 그러면은 아니 수출의 여건에 들어선 사람인데 뭘 쭈삐거립니까? 예? 우리나라는 수출의 나라로 살았죠. 그래서 계속 수출하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우리 사업자를 대표해서 회사가 상표를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하게 했던 행위들은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알린 겁니다. 매출이 일어났겠다. 이 이유는. 이 안에 구조상으로 들어오면은. 그동안 추출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캐치라는 데 사이트 가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회사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은 다 나오거든요. 회사의 재무건전도인데요. 매출액 상위 1% 급지 애터미가 종합 1위입니다. 이거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럼 회사가 안전해요? 안전해요?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대상은 뭐냐면은요, 약 26,700개의 도소매 유통업종에서 조사된 거예요. 그 중에서 애터미가 뭐라고요? 1위예요. 재무건전성이 1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인증해주는 즉 뭐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좋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공식적인 기관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든 걸 통제하는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준 거예요. 모든 외자 애터미, 모든 회사 시스템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받았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받을 때는요, 공정거래위원회 또 표창까지 받아요. 1, 2, 3위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애터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그들만의 리그라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좋다 그래요. 예? 맞죠? 니들끼리만 좋다 그래요, 자자.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까 기부한다 그랬죠?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회사가 매출액, 예, 영업이익의 약 5분의 1을 기부하는 회사 봤어요? 봤나요? 예? 수치상으로는 뭐 몇백억인데, 근데 이 영업이익을 주면 굉장히 많이 기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S전자 이런 데가 1위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거기가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매출액 규모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제품 경쟁력에 제가 다 요런 테두리 안에서 해준다 그랬죠? 제품 경쟁력은 우리가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국내 매출액의 약 1조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품률이 0.24%라는 겁니다. 1조 매출액 나간 것 중에 그러면은 1,000개가 나가서 0.24%는 뭐예요? 1,000개가 나와서야 2개, 3개가 반품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품 경쟁력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 기업은 또 ESG 경영을 해서 또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요. 왜?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매출액이 좋아서 초일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어떤 가치라든가. 예? 근데 이미 애터미 회사는 또 ESG 경영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아까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죠? 많은 기부를 하면서. 또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가요. 뭐 제품도 그렇지만 이런 건 제품 친화적인 거예요. 다 좋은 제품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애터미 박스를 여러분 받아보시면 다 종이로 돼 있어요. 다른 회사들 건 안 그래요. 겉에 뻑뻑이 이런 거 다 저기잖아요. 비닐이고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환경이 안 좋겠죠. 다 종이로 갔는데 뭐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회사는 환경 친화적으로 갈 거고 사회 기여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부심 가져도 돼요? 네. 근데 이 일을 가치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창피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 사업의 가치를 본인부터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돈도 돈을 보지만. 앞으로 이제 MZ세대 젊은 세대들은 돈만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회사 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요. 그들의 가치관은. 그리고 애터미를 여러분이 좀 공부하다 보시면은 유통 플랫폼 사업이에요. 사실은 뭐 쿠모나 시 뭐 이런 있죠. S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처럼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애터미 제품을 애터미가 취급하는 제품 유통시키는 회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시대 흐름하고도 맞냐면은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구라 그래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예요. 카카오 회장 김병수라는 분이. 자 그러면은 이분이 뭐 만든 카카오톡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이분이 뭐를 제조를 했나요? 자 뭐를 팔았나요?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품을 팔면서 하는 건 유통 플랫폼이고, 이분은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카카오톡 그 문자를 공짜로 주면서. 자, 그러면은 왜 이분이 가장 부자가 됐을까? 앞으로의 세상은, 뭐냐 하면은, 멤버십, 즉 회원이기도 하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 그게 재산이에요. 이거 적자였어요? 카카오톡 계속 적자를 냈을 거예요. 또 요리가 있는 쿠모 있죠? 그것도 적자였어요. 근데 왜 미국에서 상상하면서 수많은 가치를, 미래 가치가 왜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수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왜 제일 부자입니다 이분이? 예? 삼성 이재용 씨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서울대 교수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거고, 또 슬랫폼을 이용해서 스타가 된 사람. 요즘 얘기하는 이제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도 재산, 그 사람의 재산은 뭐예요? 구독자 수. 의미를 이제 아셨어요? 자, 근데, 이제 좋다 이거야. 세상은 이렇게 가서, 플랫폼이 내가 만들거나, 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세상을 인식을 했어요. 그건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거는? 자,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유튜브 해볼래요? 우리 뭘 믿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 개념은. 예? 그게 뭐 어떤 공연이 됐든 먹방처럼 먹는 걸 막 했든 욕쟁이 할머니처럼 시원하게 욕을 하든, 예? 사람을 많이 모으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쿠모 이런 데는 유통을 시키면서 사람을 많이 모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 모을 재능이 있어요? 자, 근데 애터미 플랫폼은 이 플랫폼이 다른 유통 채널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멤버십 제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은 아니지만 애터미의 이 플랫폼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3만 명 이상 모여 있는 거예요. 제 멤버십이. 그게 제 재산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점점 커질 거죠. 그래서 여러 플랫폼 개념도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이거 뭘. 예? 제 능력으로 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경쟁력이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단계 방식을 띈 거는 뭐냐? 내가 모은 사람, 또 다른 사람 모은 사람도 다 내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이 회사가 앞으로 모든 유통을 진짜 1위가 됐다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미국에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A로 시작하는 뭐 있죠? 알리바바도 있고. 자, 우리나라에 쿠모도 있고요. 모든 유통 플랫폼인데 혹시 그런 플랫폼 중에서 매출액의 어떤 몇 프로를 그 구성원들, 즉 회원이 됐든 물건 쓰는 소비자가 됐든 돈 돌려주는 플랫폼 봤습니까? 없죠? 근데 이 애터미 플랫폼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에 매출액의 35%를 돌려준 세계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일로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이걸 듣고도 뭐 자기는 불안이 뭐 안 되니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능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되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원리인데, 예? 제가 떼 쓰고 있나요 지금? 맞죠? 예?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두는 건지 예,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하실 거고. 자 그래서 애터미는 뭐냐? 아, 다만 아, 이 35%를 이제 합리적으로 어떤 합법적으로 주기 위해서 방문방해 다단계에서 거기서만 다단계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뭐다 이제 다단계를 넘어서 다만 저기 때문에 다단계 기법이 적용된 실질적인 내용은 유통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플랫폼이 있어요. 애터미모라고. 자, 애터미모는 뭐냐면은 애터미 어떤 브랜드로 나가요. 물론 직접 만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히 유통 플랫폼이에요. 자, 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엊그제 누구 가는데 애터미 막 들었나 봐. 거기에 화장품도 말두고 치약 만드는 회사.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자몰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 경쟁력이 있어요. 아까 일품 인싸 막 쭉 나왔죠. 그래서 제품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요런 내용 때문에 일주일 내에 현금 주다 보니까 제조회사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자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쿠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미 회사가 다 선정을 해서 제품을 런칭을 시켜요. 다른 회사들은 그냥 다 팔아주겠다 하면 다 눕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게 어떤 소비자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 이 아자몰의 성질만 딱 안 되게 되면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 갠드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또 나요. 자, 근데 이 두 쇼핑몰은 나한테 돈까지 돌려주는 쇼핑몰이다 이거예요. 괜찮죠? 제가 어떻게 이제 돌려받는 거는 제가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아, 요게 요번에 개장 바뀐 애터미몰이에요. 여기 쭉 들어가시면은 제품도 진열되어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쇼핑몰이 애터미 쇼핑몰이 아까 13년 동안 한 번도 안 꺾이고 온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제품 경쟁력 때문에 된 거예요, 이 회사가. 예? 그게 요 전략이에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건 아까 수없이 영상에서 흘렀죠? 이건 간단해요. 절대 품질은 뭐냐 하면은 같은 가격이면 제일 좋은 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또 실례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가격은 똑같은 거면은 제일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즉, 좋은 물건을 싸게 팔겠다. 아주 정리하면은. 괜찮아요?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회사가 계속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소비자는 누구나 좋은 물건을 싸게 쓰기를 원하지 않나요?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그러면 저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확신한 거고.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그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조상 이런 구조 있어요. 기존의 유통 채널은 쭉 저렇게 옛날 유통 방식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든 비용이 발생되니까 소비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걸 자꾸 줄이는 게 이제 할인점이고 홈쇼핑으로 간 거예요. 그죠? 애터미도 만약에 저런 시스템이면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애터미도 쇼핑몰 만들어 놓고 직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다 광고까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싸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애터미에 좋은 제품을 팔고 있냐? 여기 절대 품질이라며요. 애터미몰을 하는 거예요. 아자몰은 그냥 내셔널 브랜드에 애터미 로고가 안 들어간 거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제조에서 사온 가격, 원가. 그게 판매가 대비 약 반이 들어갔다. 즉, 이 돈이 많이 지불됐다는 거는 좋은 걸 사왔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 이제 판매 관리비는 뭐냐? 이제 이거를 팔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 소비자들이 사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가는 인건비라든가 여기 뭐 운영비, 택배비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걸 여기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요. 그걸 판매 관리비라 그래요. 이거를 가장 적게 쓰는 회사예요. 재무제표를 여러분 보실 줄 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은 이 비용이 높으니까 우리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았던 겁니다.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비용이 적을수록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이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맞는 객관적인 수치야. 제가 떼쓰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저는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좋아해요. 제가 어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그냥 두리둥실했으면 전 안 해요. 다 따져봐야 돼요. 수적으로. 그런 게 특징이죠. 은행원들은. 우선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수치를 잘 따지면 내가 손해보면 절대로 안 해요. 자, 그래갖고 이거를 13년 동안 지켜왔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로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서 지금 약 1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제 이 바잉 파워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쇼핑몰은 점점 더 경쟁력이 있어질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회원이 1억 명도 될 거고요. 5억 명도 될 거니까 지금 여러분 오신 3천만 번대죠? 아, 너무 빨리 오셨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유럽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연번으로 나가거든요. 회원번호가. 늦었어요? 너무 빨리 왔어요? 아직 빨리 온 거 몰라요? 아 이제 내년에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 1억 번이 넘을 거고요. 그거에 가입해서 10억 번이 넘어요. 예? 그럼 빨리 온 거죠? 억 밑으로 왔잖아요. 예? 예. 진짜 여러분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잉파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이따 마케팅에 그리겠지만 여러분이 멤버십이 돼서 내 쪽으로 사람 많이 모으면 아까 사람 많은 사람이 부자라며요.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회사하고 제품이 능력이기 때문에 많이 모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못해 난 능력 없어 그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애터미가 제공한 이 쇼핑몰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요건 잠깐 제가 수치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자모는 이런 모든 걸 팔아요. 내셔널 브랜드.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잘 밑에 볼게. 다른 쇼핑몰 없는 PB가 있어요. 근데 이 PB 갖고 수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주제장도 팔고요. 이렇게 다 팔아요. 파는데 이게 뭐 내 능력을 파는 거예요? 자. 똑같은 회사의 김수저 생활, 황토 돌침대. 자, 이거를 네이버 최저가랑 비교를 해봤더니 얼마가 싸요? 여기는 얼마요? 최대 398만 원짜리를 아자몰에서 얼마 파요? 49만 9천 원. 이게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냐고요? 예? 자, 경쟁력이 있어요? 똑같은 삼성 거예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똑같은 모델인데 89만 9천 원. 다른 데서 얼마? 약 130만 원. 제일 싼 게. 이것만 내가 비교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아자몰에서는 얼마요? 19,900원인데 최저가 브랜드에서는 26,800원. 경쟁력이 있나요? 네. 예? 예, 내 경쟁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새벽 배정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몰과 아자몰에 회원이 되면은 이 도 쇼핑몰에서 사는 거는 모든 게 뭐가 있냐면 PB가 붙어 있어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다른 데 봤죠? 회원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냐 뭐만 넣으면 돼요? 주민등록 앞번호. 포인트를 넣는다는 얘기는 뭐 적립해 준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들이 어디 오늘 갔든 어느 정도 내가 뭘 적립하려면 그 정도 신상 정보는 안 넣나요? 핸드폰 번호를 넣든가 맞죠? 근데 그 개념을 모르고 왜 애터미 회원 됐는데 이게 필요하다. 아직 세상 뭐 이상하게 사신 분인가? 그 정도 정보만 필요해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회원가입되면은 모든 쇼핑몰, 두 개의 쇼핑몰에 뭐를 받는다? PB를 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냉장고를 사도 여기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일부 안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올 내용들이에요. 왜? 바잉 파워가 커지면 계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이제 기름을 써도 포인트를 받을 거고요. 미장원에 가서도 포인트를 받을 거고. 이 얘기는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팔로 드릴 거예요. 빨리 갈 거니까 그냥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공부를 좀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 가지고 일단은 회원이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무한단계 무한도죠. 그다음 품질 좋고 요 여섯 가지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됐고 계속 잘 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PB가 있다 그랬죠? 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아,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아, 매출액은 약 반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사실 우리들 받는 건 PB를 받아요. PB. 포인트 가지고. 근데 그걸 매출액으로 하면 딱 두 배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 이 매출액을 써놓은 거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가 니네 회사에 매출액 35%만 풀라고 이걸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약속은 PB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출액하고 PB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PB로 저는 할게요. 본인이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쓴 포인트로 누적도 되지만 결국은 내가 회원을 유지를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의 쓴 포인트를 가지고 돈을 주는 구조다. 즉 멤버십을 쓰는 거에서.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두 줄의 멤버십을 모으는 거예요. 뭐 어떤 멤버십? 애터미몰과 아자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멤버십. 이해됐죠? 아, 근데 모든 조건은 없어요.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면서 자, 이쪽 좌측 우측에 어떤 그 멤버십들이 쓴 거를 이제 30만이라는 포인트가 올라오면은 회사 규정상 후원수당 개념이에요. 그래서 44% 매출 전체 포인트에 그거를 푸는데 이렇게 30만 30만 되면은 어떤 점수 보상법에 의해서 약 6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다. 아, 요거는 그냥 자 숫자를 잘 모르시면은 어허. 내 왼쪽에 오른쪽에 애터미 물건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 많이 주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물건 쓰는 게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일 정산을 했는데 이 30만 포인트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회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5일 걸렸어요. 참고로.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게 커지겠죠. 자, 커지면은 더 준다. 근데 여기서 좀 이 회사의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매출이 많이 되면 많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 규모에 비해서 수당 주는 거는 적어요. 원래는 똑같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주면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야 돼요.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근데 이 구조상은 그 사람들한테는 적게 주고 이 시작한 탐한테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 예를 들어서 엔카레든가 프레시아웃이라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수당 지급률이 이쪽에 많이 준 거예요. 이제 이 노력분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후원 수당은 매일 정산을 하되 매일 맞으면 매일 주되 여기 밑에 있죠.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산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준다. 그래서 매일 30만 포인트가 매일 좌측과 우측에서 매출이 뜨면은 매일 6만 원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언젠가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물건 쓰는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은 절대 안 돼요. 시간이 가서 나로부터 물건 쓰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시고 빨리 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빨리 돈 되겠어요? 빨리 돈 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얘기해갖고 그 사람들이 빨리 쓰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뭘 돈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열정 있게 생겼죠. 하루에 3명, 5명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는 얘기는 뭐 써보자, 가보자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얘기도 안 하고 왜 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점포를 차려놓고 물건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알고 이걸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후원수당의 특징 중에는 상한선이 있어요. 즉 먼저 한 사람의 매출이 계속 끝나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아까 5초만 상한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나도 안 주게 그게 점수제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한 사람 중에 상한선 간 사람 더 수당이 안 나와요. 근데 아까 회사가 계속 성장만 한다 그러면은 이 성장성이 멈추면은 여러분께 없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한 사람이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계속 성장만 한다 그러면은 나도 지금부터 해서 내게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성장이 멈췄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들어오면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가져갔잖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상한선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난다. 자, 직급수당은 뭐냐? 이제 아까 PB의 20%를 떼어갖고 1일부터 15일까지 평가를 해요. 회사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0%의 PB를 모아놓은 거예요. 15일치를. 그래서 이 대상자는 사람한테 주는 거겠다는 게 직급수당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직급수당은 7개 직급이 있는데 판매사라는 첫 번째 진급은 내 좌측과 우측에 시간을 주니까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졸면서 들으면 그때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념은 뭐냐? 좌측과 우측에 보름치 동안을 정산을 해서 어떤 수치가 중요한 의미만 아시면 돼. 250만 포인트라는 어떤 매출 기준이 일어나면은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마케팅을. 그래서 그 판매사들끼리 10%라는 걸 띄워놓고 그렇게 N분의 1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는 것도 있지만 보름치 이렇게 정산을 해서 예? 한번 평가를 하는 거예요. 1일부터 15일, 또 10에서 말일. 그래서 어떤 포인트, 매출액 250만 포인트. 그 의미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정도 되면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유지가 되면은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돼요. 아까 후원수당까지 다 합해서. 자, 근데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이 마케팅은 되게 쉬워요. 자, 나와 같은 이제 판매사가 양쪽에 두 명씩 나오면 돼. 보름 동안 평가해서. 양쪽에 둘둘 나오면은 팀장 그러는 거예요. 수입은 약 400에서 1000. 마케팅 조금만 공부하면 쉬어요. 제가 했던 A사과 한번 마케팅 공부해 볼래요? 지나요, 지. 예? 뭐 패스업 제도도 있고 여기는 또 안 된다 그러고 예? 사실 이 애터미 마케팅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관심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두 개념으로 가요. 둘둘. 내가 했던 거를 그 내 파트너, 같이 했던 사람을 두 직급을 또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후원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 나같이 국장을 만들어야 내가 뭐가 된다? 본부장이 되고 내가 본부장이 됐을 때 내 파트너들을 또 본부장을 되게 만들어줘야 내가 여기 총장으로 가는 거야. 그 위 직급들을. 그래서 7개 직급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까지 다 합하면은 최종 직급 갔을 때 1억 정도가 나와요. 연봉이 아니고 한 달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확히 알고 시스템 소득으로 계속 만나면 대박이죠. 네. 근데 이미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있고요. 자, 그래서 직급수당은 이렇게 7개로 되어 있고요. 또 무한단계 글로벌은 뭐냐? 즉, 내가 회원을 가입시키는데 막 내려가서 애터미 진출한 국회 회원이 가입되면 그거 다 누군가 가입시키겠죠? 근데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쓴 모든 포인트도 다 나한테 또 올라오고요. 근데 아직 안 나간 국가도 많죠. 참고로 저는 몽골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몽골 회원이 수백 명이 있어요. 막 누가 가입시킨 거예요. 재산에. 여러분도 시간 속에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꾸준히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 저절로 되는 건 없고요. 요게 앞으로 여러분의 핵심의 비전이에요. 자, 그리고 승급할 때마다 또 현금 프로모션을 줘요. 뭐 다른 뭐 여행 이런 거 빼고요. 그거를 뭐 다이아몬드, 샤론 우즈 이렇게 쭉 현금만 합하면 13억 6,300만 원이에요. 이것도 괜찮죠? 이거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성공자가 있냐? 있어요. 이미 1,000명이 넘게 월 1,000만 원. 계속 나오는 1,000만 원이에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이미 1,000명이 넘게 나와 있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약 3년 정도 됐을 때 이게 월 1,000만 원이 나왔죠. 이게 저예요. 저 여기 저 보여요? 이때는 200명밖에 없었어요. 월 1,000만 원 저 나오시는 분. 근데 지금 1,000명으로 늘었죠? 이렇게 2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속도가 나기 시작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5세대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몇 가지 제품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내겠죠. 어차피 회사 매출로 주는 거잖아요. 매출 포인트로. 그러면 제품도 많고 그러면 매출 포인트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저희보다 30까지 100까지 할 때보다 매출이 일으키기가 쉽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 쓰는 시대로 갔다 이거예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은 저희가 계속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실력 거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치킨, 피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아자모레. 그 브랜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킨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으면 뭐가 있다? 포인트. PB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돈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향후 들어올 거. 보험 들어왔죠?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다이렉트 보험, 자동차. 그러면은 생명보험도 앞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 들어오냐면요. 여기에 쿠모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막 다른 물건도 회사들이 팔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도 이미 사람이 많으니까 팔라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한국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애터미, 유럽 애터미도 거기 가서 한국처럼 시간이 가서 거기도 멤버십 회원이 많으면 그 나라 보험, 그 나라 모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독일에 파트너가 있어. 독일에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독일 만약에 보험회사 우리나라처럼 들으면은 그 PB 누구 거? 내 거. 이게 들려야 되는데 저만 열정해서 저만 알아듣나? 예? 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 회사가 계속 멤버십을 구축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제품 경쟁력 때문에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이제 회원이 구축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자꾸 이걸 얘기해도 난 못해, 난 능력 없어. 능력 없어요, 저도. 저도 능력 없어요. 회사 능력 때문에 된 거예요. 회사 제품 능력 때문에. 이따 설명할 우리 변희정 총장님, 그분 능력보다는 회사 능력이 더 컸어요. 여기 모든 성공자들은요. 아, 제가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능력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내가 왜 바꿨어요? 아까 제가 아자몰도 비교해줬잖아요. 일단은 좋고 싸니까. 싸니까요. 뭐 회사에 우리가 뭐 맹목적으로 적인 사람 아니고요. 예? 네. 왜 여길 이용해요? 아, 아까 그래서 시대흐름 얘기해줬잖아. 내 돈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데, 예? 이제 왜 여기를 올 수밖에 없는지. 모든 걸 여기 쓰면 생활비 절약되고 돈 절약 때문에 여기 온다, 안 온다? 누가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냐, 이거예요. 물건 팔러 다니지 마시고요. 예?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은요. 그래서 지금 떼거지를 몰라. 이거 좀 용어가 그런데. 여기 세미나를 가보세요. 계속 사람들 몰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확정을 가지고 여러분 쪽으로 데려오는 게 이 사업의 키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다 쓴다 이거. 우리 집에서 먹고 쓰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만큼 쓰고 있어요? 네. 어? 그러면 딴 집도 이걸 바꿔주면 돼, 이렇게. 어? 그럼 모든 게 피부가 있을 거. 우리 세탁집이고요. 우리 저 집사람 화장대고요. 예?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화장품이 기가 막힌 거. 아까 봤지만은 세계인지 뭐 애니프인지 장영신상 그다음에 뭐 특허 세종대가 샀죠. 그거보다 더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건 이게 더 대단한 겁니다. 산자부에서 정부기관에서 뭐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증을 해준 거예요. 예? 어떤 기술력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걸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앞으로 향후 전 세계 수많은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향후 7년 이내 시장 점유율 5위 될 가능성이 많다. 대단한 겁니다. 어떤 기술력 때문에. 예? 내 능력으로 팔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품의 능력이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거지. 우리들 능력으로 내가 말 잘해서 팔려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여기는 세제 혜택도 줄 거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주겠죠. 선적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아까 여섯 가지 세트거든요. 200만 원이라면 사실래요, 선뜻? 비싸죠? 근데 19만 8천 원이래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자, 아, 우리 집에 있는 세탁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또 물어봅니다. 왜 바꿔요? 내가 이익이니까. 예? 아, 스폰서 돈 되게 해주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이익이니까. 근데 이게 점을 모르고 나는 스폰서를 위해서 뭘 한대. 개뿔은 무슨 뭐 스폰서를 뭐 해서 자기가 먼저 이익인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애터미 정확히 못 본 사람이에요. 예? 아, 내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뭐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요, 일은 또? 예? 내가 일대일로 얘기하면 여기 공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자,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정리. 우리 능력이 아니고 뭐 때문에 된다? 이 제품 경쟁력 때문에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내가 했던 누가 했던 누가 했던 전 세계로 뻗어나간댔죠? 근데 요 사람이 미국 사이트에 가서 10만 포인트 오는 걸 나한테 100% 다 주겠다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몇 프로 몇 프로가 아니고. 자, 또 하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성공하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여기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참석하는 이유, 내가 애터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물건 팔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참석을 해보시고요. 이번 주 다 갈 거죠? 네. 석세스 아카데미. 그래서 요게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회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걸 내가 해야 돼, 내가. 내일이다 그러면. 근데 이걸 회사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은 성공은 해도 되게 더디고 힘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활용은 안 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제 수입이에요. 2012년 처음에 수당 7만 원 쭉 나와서 계속 나오는 거 맞아요? 매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주 연금속. 다만 이 시스템 소득의 특징은 계속 나오되 이게 계속 늘면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이제 20만 원도 나오고요. 지금 찍으면 제 거 다 나와요. 이제 10배가 뛰었고요. 시간 속에서 한 주에 나온 돈이 여기 70만 원 찍혔잖아요. 자, 이쪽은 직급수당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보시면은, 3년 차에, 어딨어요? 3년 차에 1억 1,400, 아까 제가 사진 리더스 갔죠? 코로나 때도 이 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계속 1,000만 원 이상 나오면서 2,000만 원 이상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1억 8,400, 또 2억까지도 넘었죠. 2억 3,800. 근데 코로나 때 약간 영향이 있지만 2천만 원 것 가운데는 계속 나와요. 예? 자, 그리고 제 소득의 특징이에요. 밑에서 7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왔죠? 네. 이 일을 알고 하시라고요. 금방 돈이 확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요 될 때까지.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처럼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2년 반, 3년에도 여러분 리더스 클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확한 비전을 보고 뛰냐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거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래야 된다.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제가 부서는 여러분한테 메시지예요. 열심히 살았죠? 네. 한국 사람 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맞아요? 네. 근데 이거 해결 안 됐죠? 네. 네? 그 해결 대안으로 애터미가 저는 딱이라고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 딱 맞아요? 애터미가? 뭐 돈 투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아까 노동소득 때문에 그래요. 노동소득의 특징은 일을 해다가 내가 간두면 수입이 안 나오는데 시스템 소득은 다만 제가 그냥 애터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약 13년에 걸쳐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났어요. 시스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속적 안정성으로 계속 제가 보여줬죠? 13년 동안. 그리고 모두가 만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받았어요? 공정거래에서 소비자도 만족하고 모두가 만족하니까 CCM 받았잖아요. 이미 검증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공 확률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면 성공 확률 감히 말씀드릴게요. 100%입니다. 98%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언제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맞나요?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